어찌 아무런 차도가 없느냐? 의원께서 정성을 다해 병자를 보고 계시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정성으로 낳는 병이면 이 병 벌써 나았어. 제사를 나눠주는 정성을 보이지 않고서는 의원이라고 할 수 없지. 뭐냐? 병자의 길을 보하기 위하여 지은 단약입니다. 유이태가 처방한 것이냐? 대답하라. 제가 조제했습니다. 네 임의로 제가 조제를 했단 말이냐? 스승님도 병세만 들어 짐작만 하실 뿐 병자를 못 보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병자를 보지 않고선 약을 지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는 유이태가 오기 전까지 병구한 차 온 것이 아니더냐? 헌데 네 마음대로 약을 지었단 말이냐? 제가 아는 병이므로 제가 짓습니다. 네가 아는 병이라 하면 병자를 낳게 할 자신이 있단 말이냐? 수많은 의원들이 찾아와 큰소리치며 병자에게 다투어 독한 약을 먹이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서 하나같이 손을 털고 일어섰어. 헌데 네가 지은 그 약으로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의원은 병을 두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낫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하라. 없습니다. 뭐야? 병자의 고통을 생각해 그동안 배운 의술과 정성을 다하여 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의원의 소임일 뿐 반드시 낫는다는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이라는 것들이 하는 수작이란 반드시 고치겠다는 허풍이 아니면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 고작이지. 유이태는 언제쯤 온다더냐? 이제 곧 침을 놓아야 할 텐데 약은 이제가 짓더라도 시침은 유이태가 해야 할 것이 아니더냐? 대감, 침도 소인이 놓을 것입니다. 뭐야? 병자를 이대로 두었다간 상태가 악화되고 사기가 오장육부로 번져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을 보한 뒤 시술을 해야. 박지근아! 보자 보자 하니까 끝이 없구나. 누구 맘대로 네놈이 시술을 유이태가 그리 하라 했느냐? 이런 괘씸한 것들. 자네가 시침할 셈인가? 소인이 해야 합니다. 잘못되면 자넨 죽어. 죽고 사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행랑채로 가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의원님은 마님 방 안에 계십니다요. 오신 후로 한숨도 안 자고 한채만 계셨사옵니다요. 약은 끝까지 다 먹지 않으면 앞서 드신 것도 효험이 없는 법입니다. 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려면 마저 드셔야 합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마님.
일이 잘 견디시니 이제 곧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산음으로 달려가 유이태를 잡아오라니까. 어머님의 병세로 보아 그럴 경황이 없을 듯합니다. 일단 그자한테 맡겨보시는 게. 그 새파란 신출내기를 어찌 믿고 시침을 맡긴단 말이냐. 대감마님! 대감마님! 무슨 일이냐? 부인! 어머님! 부인! 어찌 된 일이냐? 어제 정신을 못 차린 게야. 더 늦기 전에 짐을 놓아야 합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들고 떠났는데 니놈이 무슨 재주로 짐을 놓아? 유이태가 오면 놓아야 한다. 그 사이 마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뭐? 뭐시? 혼절의 숲은 맥은 뛰고 있습니다. 아버님.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소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쉬지 마라. 알겠습니다. 시침은 묘시할 것이니 그리 준비해 주시오. 하고자 했으면 당장 할 것이지 왜 묘시까지 기다리는 건가? 밤사이 천지에 덮여있던 음기가 개이고 일출과 함께 퍼지는 양귀와 생육의 기운을 병자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어이, 기어이 그래야겠느냐. 유의원을 능가하여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명의가 되겠다는 다짐을 잊으셨습니까? 제발 뜻을 굽히지 마십시오. 이제와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잘못으로 병자가 숨을 거두면은 스승님께 화가 돌아갈까 그게 두렵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믿을 만한 분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갖고 병자를 대하세요. 의원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병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의원이 자신을 믿지 못하면 병자는 누굴 믿습니까? 잘 해내실 겁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